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종실록 제3부 선현왕 단종, 과연 그는 철부지였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52년 5월에 즉위한 단종은 여러모로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모후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머니의 정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란 케이스예요.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불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단종의 태실지인데, 조선의 왕족들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그 태를 따로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태실지가 있어요. 단종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에 있고, 이 태실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북이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거북이가 무병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저런 이제 형상을 세워놓는 경우가 왕왕 있죠. 단종은 8살이 되던 해에 세손의 책봉이 됩니다. 보통 한 8살 정도에 이제 세자, 세손의 책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순조로운 코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0세 때 부왕이 즉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세자가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 상태로,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 문종이 한 5에서 6년만 사라졌어도 얘기는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시대에 법적으로는 어쨌든 15세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법적으로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고, 이 단종 같은 경우는 정통성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적장자예요. 그리고 단종도 적장제예요. 이렇게 이한타로 적장제를 받았다는 거는 정통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가장 완벽한 로얄 중에 로얄이라는 거예요. 요런 게 나중에 한분더 나오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숙종이죠. 숙종 같은 경우는 15세 때부터 바로 친정을 시작했을 정도로 그 정통성이 뒷받침해주는 파워라는 게이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뜸에 따라서 단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왕의 자리라는 것은 만기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막중한 자리죠. 그래서 꽤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고 나름 경험과 경륜도 쌓아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과 12살의 어린 소년이 올라와도 괜찮은 것인가? 사실 법적으로는 뭐 이제 조선에서 15세부터 성인 취급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0살은 가야지 좀 진짜 성인으로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20살은 넘어야지. 그리고 갓 스무 살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른 대접을 받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갓 스무 살짜리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습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30대 정치인이 나온다 하면은 그 30대도 그 정치권에서는 얕보일 수 있는 나이대인데 20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2세라면은 이건 진짜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죠. 하지만 뭐 이제 12살짜리가 왕이 될 수가 있냐? 물론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의 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들 알고 계시는 수렴청정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왕실의 큰 어른인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다시피 단종은 이거를 도와줄 모후가 없죠. 바로 이제 단종을 낳자마자 돌아오셨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도와줄 조모, 요쪽 계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 단종 입장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수렴청정에 의존할 수가 없었고, 의정부의 대신들한테 주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종의 즉위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조금 잘못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제 댓글로 친절하게, 요 부분한테 이제 짚어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심결에 흘리고 넘어가는 것들을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체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서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의 이런 방송도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당시 단종 즉위 초에 내각은 이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영의정이는 황보인, 좌의정이 남지, 우의정이 김종서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의정이었던 남지가 병환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정우서가 좌의정으로 승격이 되고 정분이 우의정이 이제 새롭게 임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신들과 왕자들의 집에서 분경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김종서가 좌의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좌의정이 아니라 우의정이었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얼핏 생각해 보면은 직급상 제일 높은 영의정, 황보인이 가장 막강한 실세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 역시 권력이라는 것은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실세 허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실세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황보인과 김종서 두 사람 다 세종 때 신임을 받았던 신하들이었고 두 사람 다또 육진 개척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뭐 기억들 하고 계시겠지만 육진을 개척한 데 있어서 김종서가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김종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육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황보인이 맡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제 김종서가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다 모든 걸 갖다 이제 만들어 놨으면은 황보인이 나중에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거를 다지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황보인은 영의정이 되고 나서도 매사 중요한 일들을 김종서한테 이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김종서를 돕는 역할에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한때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어릴 적에 요 대목을 갖다 이제 역사책을 갖다 보면서 저는 김종서가 정말 막강한 실세 중에 실세길래 당연하게도 영의정인 줄 알았어요. 영의정은 김종서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종서가 좌의정이었고 영의정 자리에 황보인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그때는 이제 어릴 때라 가지고 황보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당히 좀 당혹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황보인은 자기는 영의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가지고 서포터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죠. 실제로 황보인은 이런 말도 합니다. 김종서한테 영의정은 선임에 불과한 존재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말년에 그냥 명예직으로 앉았다 가는 거지. 영의정이 무슨 뭐 실권이 있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좌상대감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김종서한테 모든 걸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국가에서 혹 의논할 일이 있으면 황보인이 사양해 말하기를 영의정은 손님이다 하고 김종서에게 미뤘기 때문에 김종서가 홀로 출근할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황보인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영의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여기서 무게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이제 더 이상 욕심 없다. 영의정까지 찍어봤으면 된거 아니냐. 나는 이제 슬슬 물러날 준비할 테니까 좌상께서 열심히 일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김종서한테 거의 모든 일을 갖다가 맡기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영의정이 황보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뭐 우의정 정군 당연히 김종서의 눈치나 살피기 급급했겠죠. 그래서 단종 초에 사실상 이제 국정 운영은 왕이었던 단종은 거의 뭐 이제 형식적인 결재만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의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김종서의 손에서 모두 다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놓고 보면은 김종서가 왕보다도 더 권한이 막강한 그런 실세 중에 실세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인사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 조선시대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국방부 장관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 병조판서죠. 그 병조판서 후보자들을 인사 담당 부처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복수로 추천을 하는데 보통은 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추천을 하면은 이게 또 사실은 왕의 의사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한 사람들 후보군이 나오거든요.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이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왕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밑에서 알아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왕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겠죠. 각 정파 간의 뭐 이해관계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선호도라든가,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품과 인격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맡아야 되는 프로젝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사람의 이름이 딱 이제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딱 고를 사람 한 명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붉은색으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낙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왕이 조정 내의 실정에 대해서 정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왕학도 수업을 정식으로 받았고, 또 왕으로서의 그런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보통은 이거 세자 때부터 이걸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평소부터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조정 신료들의 특색과 능력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 시절부터 이런 걸딱 파악을 해둔 거죠. 그래서 세자 시절에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각을 어느 식으로 구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거고, 또 누구를 중용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새로운 내각이 탄생을 하는 건데, 요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그런 청사진을 그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것인데, 문제는 어린 단종으로서는 아직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뭐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뭐 어쩔 수 있나요, 그죠? 아무리 뭐 단종이 똑똑하고 어쩌고 해도 지금 조정의 신료들의 특색, 정파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판별 능력, 이런 것들을 단종이 갖추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걸 갖다 친절하게 설명해줄 뭔가 이제 친위 신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은 그런 친위 관료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세자 때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단종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예한 정치인들인 의정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의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종에게 이제 서포트를 해줬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사에서 의정부 당상들이 매일 빈청에 나아가고 2조 병조의 당상이 의논에 참여하여 제수하는 대성, 정조, 연변, 고래, 장서 수령을 반드시 3인의 성명을 썼으나, 보통 이제 후보군을 3명 정도 썼다라는 거죠. 그 중에 쓸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를 붙여서 아내면 그러니까 노란 딱지를 갖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으로 하시죠. 했다는 거죠. 노산군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난이 사람 찍을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주는 사람을 갖다가 본인이 그냥 기계적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의정부에서 황표를 찍으면은 그 황표가 당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황표 정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그 유명한 황표 정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단종 위에 의정부가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나기는 나죠. 이처럼 단종은 대비들의 수렴청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의정부, 정확하게는 김종서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하들이 경연 자리에서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걸 좀 뒤집는 그런 주장을 신하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은 단종은 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의정부 대신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하면서, 좋게 말하면 신중한 모습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의정무새죠, 의정무새. 앵무새처럼 이제 의정부, 기승전 의정부, 요쪽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종은 그저 의정부가 쥐고 흔드는, 이거 뭐 허섭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단종 또한 마냥 의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 단종은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돼서 나름 제왕학을 교육받은 임금이었습니다. 기간이 뭐한 4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세손을 8살 때 됐으니까 12살까지는 받았겠죠.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나름의 이제 제왕을 교육받은 임금이었고요. 게다가 천재 중에 천재였던 조부 세종으로부터 총명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게또 단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단종은 비록 어린 나이긴 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금세 본래 이제 국왕의 직무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권한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단종은 즉위한 지몇 달도 되지 않아서 신하들의 답변을 나름 능수능란하게 응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몇달안 돼서 이게 돼요. 그래서 단종은 점차 의정부의 결정을 재고하는 판단을 내리든지, 혹은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부왕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건데, 혹은 조부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건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나름의 소신 있게 신하들의 주장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세 행동을 했던 거는 즉위초 몇달 동안 이야기고, 한 3, 4개월 지나면은 단종도 나름 자기만의 주장도 하게 되고,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단종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아, 나 그거 싫어,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와 역사적 전례를 들어가면서 또 이제 정책을 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 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의정부 대신들하고 논의는 해보겠는데, 경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고려해보겠다. 라든가. 그래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수 없는 게, 솔직히 12살이잖아요. 이거 만 나이로 쳐도 지금으로 치면 잘해봐야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건데, 그런 어린 나이에 사실 일찌감치 철이 들기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면은 의례의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거 못하겠어. 나안 할래. 하면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떼를 쓴다거나 응석받이 행동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왕 노릇을 하지를 않고 그냥 여기서 응석받이나 하고 요즘식 따지자면은 TV나 보면서, 그죠? 과자나 까먹으면서 어리광이나 보면서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거 보면 단종이 대단하긴 해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왕의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신하들을 윽박 지르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야, 내가 왕인데 왕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어. 니들 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결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단종은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단종은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제왕학을 교육을 받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래서 구중궁궐의 비정한 권력의 생리라든가 또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냉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종은 실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 이게 원래 노상군 일기였고 세조 측에서는 단종을 조금 깎아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단종이 철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는 있지만, 단종이 적나라하게 응석을 부리든지, 떼를 쓴든지, 혹은 치결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게 있다면, 그거를 세조 측에서 놓치지 않고, 당연히 노상군 일기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몸을 낮춰가지고, 겸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단종은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왕으로서의 권한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주춧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소년 임금 단종은 한 걸음씩 천천히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지나면은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만 지나도 단종은 어엿한 성인이 될 것이고 조부와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를 10분 활용한다면은 단종 또한 명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는 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단종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기다려줬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정치적 지형 환경이 이렇게 단종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줄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요게 이제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왕을 둘러싼 그야말로 이리와 호랑이 떼들, 과연 어떤 이리와 어떤 호랑이들이 존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